와 진짜 막 나 윤석민처럼 되고 싶다, 막 홍범석처럼 되고 싶다, 까로처럼 되고 싶다. 자, 극단적인 팁을 알려드릴게요. 할 수 있냐고. 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방송 잘못됐죠 지금. 그냥 섭외를 잘못하신 거예요. 저희는 꿈을 팔진 않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썰매쟁이. 전 세계 1등 썰매쟁이. 저는 썰매 좀 탔었고요. 전에 유튜브 하고 있는 윤석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로스핏 열심히 10년째 하고 있는 코치 겸 유튜버 까로입니다. 안녕하세요. 특수부대에서 11년 있다가 소방관도 생활 좀 하다가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홍범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공통적인 게 뭐 운동밖에 없으니까. 아, 그거네. 진짜 몸이 좋은 진짜 운동을 하는 유튜버들을 부른 거네. 현재 맞나요? 유지하고 있는. 어, 그렇죠. 예, 운동만 하는 유튜버들이지. 운동만 하는. 담백하죠. 예, 담백해요. 인정. 제가 제일 오래됐죠. 예. 3년 된 것 같은데요? 3년 좀 넘었나? 예. 원래부터 좀 하고 싶었었는데 이게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예 그냥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아는 분이 유튜브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이제 뭐 약간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기본을 다 알려줬어요. 배너부터 해갖고 썸네일 하는 거, 제목 정하는 거, 뭐 주기는 요 정도로 올려라. 그분이 알려준 대로 이제 유튜브에서 편집하는 거 배우고 지금까지 오게 됐죠. 올림픽 3번 갔다 왔거든요. 네. 좀 휴식이 좀 필요했어요, 제가. 번아웃이 와가지고. 그러던 찰나에 코로나가 터져서 일상 유튜버 담고 있는 이 집단에 제가 우연히 접했어요, 이 집단에. 제가 항상 좀 우울해 있었거든요. 좀 기운이 약간 어둡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사람인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시절에 여기서 이제 운동으로 약간 운동치료. 제가 옆에 있었는데. 그치, 여기서 시작을 해서 다 이제 그 양반 육아 유튜버도 만나고 도와줄게. 그래? 근데 나는 너가 다 해줘야 된다고. 나는 안 건드릴 거라고. 그래, 난 찍기만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아까 우울했다 그랬잖아요. 우울할 때 왔으니까 애가 이랬는데 지금 이제 이게 되니까 막 이제 이러고 다니는 건데 그때는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무튼 그렇게 굉장히 급속도로 변하는 게 딱 보고 아, 다르다. 타고나는 게 확실히 있구나. 그래서 노력으로 잡을 수 없는 그 재능의 영역이 있기는 해요. 아주 재능충이죠. 저도 똑같아요. 그 양반으로 주세요. 그 양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막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을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기가 아니, 그 양반. 그 양반이 무조건 지금 해야 된다. 아예 저도 컴맹이거든요. 그 양반 집에 가서 촬영하고 편집까지. 그렇게까지 알려줬어요? 쓰레기네. 나는 그렇게까지 안 알려줘. 도움을 많이 받기는 했죠. 부정하고 싶지만 사실이니까. 많이 도와주긴 했어요, 진짜로. 아, 여기 있는 것 같아. 어디 저기서 지금 이렇게 팔짱 끼고 보고 있는 것 같아. 어, 좋아. 위에서 좋아. 이렇게 사인 내리고 있는 거 아니야? 시작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체육 선생님께서 이 종목에 어떤 종사를 하시는 분이셔서 가서 테스트를 봤는데 어, 너 좀 한다. 어, 국가대표가 됐어요. 어, 해서 국가대표가 야, 이거야말로 기만 아니냐? 왜, 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간략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 간략해도 그래도 그런 건 조금 이렇게. 알았어. 해보라고 했어요.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테스트를 좀 봤는데 성적이 좀 잘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이거를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뭐 다시 선발전에 나가서 국가대표로 뽑혀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그래, 그렇지.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올림픽 금메달을 또 따게 됐고 말로 하면 다 쉽죠, 원래. 말로 하면 다 쉽죠, 말로는. 말로 들으니까 되게 쉽긴 한데. 금메달 따면 되지. 그래서 딴 거예요, 그냥. 이게 말로 하면 다 쉽죠. 정말 힘들어요. 근데 너무 힘들다고 말하면 뭐 알 수 없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매일 밤 들죠, 매일 밤. 당장이라도 집에 짐 싸들고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계속 들죠. 근데 피곤하니까 집에 갈 힘이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다시 운동 갈 시간이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무한 반복. 저는 원래 골프 선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집이 좀 힘들어져갖고 이제 골프를 관두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내일 뭐를 먹어야 될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거기서 만난 이제 친구가 크로스핏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해봐라. 아, 근데 할 돈이 없어. 그러면 거기를 취직을 하라고. 운동 또 잘하는 코치들이 따로 있으니까 폭살이 껴갖고 이제 옆에서 같이 좀 배우고 크로스핏 선수가 될 수 없겠다라는 거를 바로 느껴서 나는 몸을 키우자. 그냥 빚 좋은 개살구라도 되자. 그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벌써 10년이 지났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저도 운동부를 저는 진짜 하고 싶었어요. 중학교 때는 축구하고 배구부가 있었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복싱부가 있었어요, 학교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막 뛰어다니고 하면은 코치님들이 이제 계속 저희 부모님 찾아와서 운동하자고. 재능이 있었네요, 형님도.
달리기는 좀 잘했어. 아, 재능이 있었는데 그럼 둘이 비슷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나를 약간 빌런으로 몰라가 약간 몰리는데 기만자 두 명. 그러니까 내 아니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어. 다 달리기는 좀 시켰잖아 학교 다닐 때도. 계주 선수하고 그 정도만 있었어요. 그 정도만 있었는데 아무튼 군대 때 이제 만들어 놓은 체력으로 뭐 세계 소방관 대회도 운 좋게 나가게 돼서 무거운 거 많이 들고 뭐 장애물 극복을 한다거나 계단을 한 16층 막 뛰어 올라간다거나 그게 제가 처음으로 운 좋게 좀 됐어요. 와, 운이 좋대요? 근데 이게 아니 여기 1등들 불러놓고 가운데 왜 저 쩌리를 여기다 박아놔가지고 아니 저 옆에 저기다 이제 해주시지 불편하네 여기. 아니 왜 그러세요? 재능이 90이고 노력이 10%인 것 같아요. 재능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이것도 기만이에요. 왜요? 지금 기만 이제 시청자들이 보면 기만이에요. 수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여러 가지 재능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데 그 중에 다 가진 재능이 다를 뿐이지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양반은 이 몸의 어떤 쉐입이라든지 모양의 재능이 있는 거고. 아니요, 제가 열심히 만든 거예요. 아니 만들어도 안 나온 사람 있어요. 지금 본인 잘 나왔잖아요. 나는 모양보다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 재능이 90%니까. 클래스가 달라요. 네, 운동적으로 재능이 있기에 그게 가능한 것도 맞죠. 근데 재능이 90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91%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노력이 1이라는 거죠, 1. 윤성빈 선수처럼 이제 세계에서 이제 1등을 하려면은 뭐 재능이 90%일 수 있는데 저 정도 몸, 이 정도 몸을 제가 이제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재능으로 뭐 한 90% 만들어 놓고 노력으로 한 게 아니라서 노력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약간 망언일 수 있겠는데요?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왜냐면 저도 사실 뭐 이렇게 막 타고 나서 뭘 잘한 스타일은 아니어갖고 사람들이 막 까로 몸 타고 나서 저런 거다 하고 그러는데 옛날 사진 보면 진짜 징그럽거든요. 이미 만들어진 그 결과물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노력은 뭔가 이렇게 묻혀져 버리고 뭔가 얘는 타고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노력을 좀 더 높게 생각을 해요. 얘처럼 못 만들어요.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진짜로 안 돼요. 아니 이거는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안 되는 건데 해서 뭐해. 유전자가 다르니까요. 알고 가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 맥스 지점이 달라요. 설명을 해. 어떤 한 사람은 맥스 지점이 1부터 10이 있다면 맥스 지점이 5고 다른 사람은 10까지 있다고 했을 때 8이라고 치면은 당연히 이거는 해도 8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이제 재능이 90%의 노력이 10%인데 이 10%를 노력을 해서 100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인가 하면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재능이 뭐 한 10%, 15% 이렇게 있고 노력으로 그 70%를 메꿔서 85%, 90%까지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표인데 일반인이 이렇게 하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못하는 게 확실하고 저는 이제 저처럼 살아야 되니까 저처럼 살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똑같아요. 매일매일이 일어난 시간 6시에 매일 일어나고 물 1리터 먹고 9시에 아침 운동을 하고 12시에 또 내 운동을 하고 2시에 밥을 먹고 그냥 그게 똑같아요. 근데 그게 10년 동안 지금 그냥 똑같이 거의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 누가 살려고 할까 싶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대신 운동량은 비슷해요, 저랑.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됐어요. 네,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달리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매일 한 10km 정도는 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한다니까, 사람들은.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가시죠, 이제. 네, 이해가 가시죠. 매일 10km? 하고 또 웨이트도 하세요. 할 수 있냐고. 저희는 눈 뜨면 운동하는 게 일인 사람이에요. 좀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몸은 아니에요. 그 몸은. 아, 진짜?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래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정말 가능해요. 노력하면 가능해. 그러니까 GKTV의 그 모티브가 그거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딱 맞아요, 진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말 안 해요. 막 할 수 있어요. 저희처럼 뭐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저희는 꿈을 팔진 않아요. 전 제일 나쁜 게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중고등학교 때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막 희망 고문만 당하는 거야, 내가. 막 얘가 막 나랑 막 만날 것 같은데 안 돼. 그럼 막 얼마나 어장 관리 당하는 거지. 난 힘들었어. 그게 전 트라우마처럼 있어요. 그래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아요.
이거 근데 약간 성빈이 것 같아. 딱 너 초딩 입맛이. 좀 애기 입맛인데 이거? 애기 입맛이야. 이거 입맛 안 돼? 저 맞아요? 왜냐면 파스타는 난 별로 안 먹어. 원래. 형님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저예요.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까로입니다. 이게 좀 생긴 거하고 다르게 그래도 되게 고급진 걸 좋아하고요. 근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뭐 소고기는 이제 사람들이 그거 그거 많이 먹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건 맛이 없어서 안 먹어요. 저는 맛이 제일 중요하고 몸은 그냥 운동을 더 열심히 하면 되기 때문에 등심, 체크등심이나 이제 꽃등심 이제 기름이 좀 많고 이제 고소한 걸 좀 좋아하는 편이고 닭가슴살 같은 경우 이제 국내 닭만 먹고 있는데 맛있어요. 저는 맛있는 것만 먹기 때문에 제가 먹는 거는 일단 다 그냥 탑티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따라서 드시면은 오, 얘 입이 좀 고급이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입맛이 제가 알거든요. 짠 걸 좋아해요. 짠 거. 네, 맞아요. 짠 거 네, 좋아해요. 짠 걸 좋아해요. 짠 거 좋아합니다. 진하고 짠 거 좀 좋아하고 뭐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목살 많이 먹는데 저는 이제 무조건 항정. 기름으로 그냥 바로 씹어 먹습니다. 하, 딱 봤을 때 맛이 없을 수 없는 음식 있죠. 그치. 그런 건 다 좋아해요. 맛있어. 우유도 그래도 탑티어, 상하목장. 아시죠? 강남에 어머님들 다 이거 다 드시는 거, 애기들. 저도 이거 먹고 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못 먹었거든. 어렸을 때 못 먹었고 나이 먹어서 먹고 싶더라고. 달걀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은 좀 약간 유기농으로 먹는 편입니다. 보통 일반식을 먹을 때 밥보다는 좀 약간 이 밀가루, 알리올리오 같은 이런 파스타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진짬뽕, 짬바게티 뭐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아 제가 원래 이렇게 군것질을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결혼하고 얘가 좀 빡세요. 하겐다즈 커피 맛이 있거든요. 편의점에서 잘 안 팔아요. 대량으로 시켜가지고 집에 좀 쟁여놓고 먹는 스타일이고 이제 집에서 밥 먹고 후식으로 그래서 한 5분의 1씩 먹습니다. 아껴갖고 그래서 와이프하고 같이 항상 먹고 식빵하고 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좀 배고플 때 그때 이제 좀 단 거 땡길 때 그때 이제 꼭 딸기잼을 보금자리 딸기잼을 먹어요. 여기가 딸기 맛이 많이 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 잼하고 또 달라요. 보금자리하고 아무 관계 없으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초코송이하고 초코파이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먹던 간식이어가지고 네, 저 녹색 별로 안 좋아해요. 솔대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극혐이에요. 죄송해요. 아니 왜냐면 이게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다이어트요? 다이어트 왜? 다이어트... 네, 그쵸. 지게님 냉장고에는 막 오이만 있는 것 같아요. 저랑 오이 먹어보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유튜브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건 유튜브 방송용을 위해서 쟁여놓은 거. 그거 썩었을걸요? 배고플 때 걔 맨날 이거 까먹어요. 얘 맨날 이거 있잖아요. 저희 박스 아저 운영하는데 이거 있으면 야 그거 뭐야? 아 이런 거 아 나 안 먹어. 하나만 먹을까? 아 안 먹어. 하나만 먹을까? 이러고 계속 먹는다니까. 요즘 막 유행하는 과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먼저 먹는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테스터예요, 테스터. 네. 평소에 관리를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쌓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다이어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희는 여기 있는 분들은 사실 이거를 계속 꾸준히 하던 사람들이라서 다이어트가 굳이 저희는 따로 필요가 없어요. 항상 똑같은 몸을 유지를 하는 사람들이라서. 난 개그. 난 오이 먹는 거 본 적이 없는데. 오이 먹는 거 본 적이 없어. 오이를 먹어요? 저는 술을 못 먹어요. 저도 못 먹어요. 저도 안 먹어요. 아마 술을 다 드시겠죠? 근데 술을 드시잖아요. 몸 못 만들어요. 아니,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365일을 똑같은 몸을 유지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우리는 이제 다이어트 원하시는 분들 간절한 사람들. 진짜 변하고 싶은 사람. 식단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게 매일 물을 6리터 정도 먹어요. 6리터.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일단 1리터를 마시고 운동하기 전에 또 계속 먹고 그거 끝나고 나서 또 계속 먹고 그러면 6리터, 5리터 정도 매일 먹어요. 근데 6리터를 매일 먹으면? 저는 왜냐하면 단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방광이 커요. 일반 사람들이 진짜 제일 쉽게 따라하면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게 저는 물 많이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외 배출을 할 때 에너지를 엄청 많이 소모를 한대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아, 나 물 많이 못 먹어. 나 화장실 많이 가기 싫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살을 빼기가 좀 힘들죠. 살을 빼고 이렇게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내 몸한테 굉장히 큰 고통을 주는 건데 그 고통을 좀 잘 참으면 참을수록 살이 잘 빠지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너무 다큐 같나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되게 진짜 그냥 일반식 같아요. 그냥 일반인의 냉장고 같아. 맞아. 근데 그때 어렸을 때 이제 막 돈 못 벌 때는 이렇게까지는 못 먹었고 삼합이면 안 되죠. 상하목장 이거 이런 거는 조금 약간 부가적인 거야. 이런 거는 먹을 수 없었어요. 일반적이다.
여기 여기. 저 이거. 줘봐. 부의 상징 오마카세. 오마카세야 이게. 오마카세가 여기 냉장고에 정해져 있는데. 딱 느낌이 넣어요. 제 거예요 제 거. 여기는 네, 근육을 위한다기보다는 몸을 위해서. 닭가슴살은 제 주식이에요, 주식. 저염으로 먹는데 뭐 양념돼 있는 거 이런 거 다 먹어봤거든요. 더 빨리 질려요. 계속 맞아. 먹다 보면 진짜. 맞아. 그래서 그냥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게 계속 꾸준히 먹을 수 있어서 진짜로 저는 하루에 1kg를 먹었었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제 몸무게에 채워줘야 하는 단백질 그램 수가 있어요. 하루에 내가 정해놓은 양이 안 들어가면은 그 뭔가 하루에 그 껄끄러움이 좀 있어요. 그렇게 먹었었는데 너 너무 과하다. 이러면은 과한 게 왜 그러냐면 화장실을 가면 알죠? 단백질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단백질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예요. 맞아요. 그냥 살상 무기예요, 살상 무기. 이거는 뭐 안에 썩었다, 이거는. 장이 지금 잘못된 것 같다. 후퇴가 됐다. 하도 사람들이 제 신장 망가질 거다. 아니, 망가진 것 같아. 냄새 자체가 망가졌어, 이미. 어디가 망가지지 않고서 이런 냄새가 날 수가 없어. 하여튼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진짜 문제가 있나, 내가? 그래서 제가 조만간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볼 예정이에요. 근데 내 몸에 별로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니야, 옆에 있는 사람 알지. 그 코로 탁 오면 쉽지 않아. 과한 건 사실인데 이렇게 해야 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몸을 우리처럼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거 안 된다 했잖아. 근접이라도 할 수 있다고. 이 영양제는 저 선수 생활 할 때부터 먹던 거예요. 몇 년을 먹던 거예요. 비타민, 마카, 뭐 HMB, 베타알라닌, 뭐 프로틴, 크레아틴, 뭐 오메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멀티비타민 이거는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고 마카는 남자한테 좋은 거죠. 네, 남자한테 좋은 HMB 근손실 방지 그리고 베타알라닌 운동하기 전에 생기가 좀 돋아요. 그리고 이건 크레아틴 일반 분들은 굳이 안 먹어도 된다라고 뭐 신장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거라서 처음에 저는 어디에 좋다 이렇게 해서 먹은 게 아니고 선수 형들이 영양제가 막 이렇게 있어요. 아 형들은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는구나. 형 뭐 먹어요? 해가지고 막 알려주면 그걸 일단 다 시켰었어요. 원래는 이거보다 더 많았는데 이제 쓸데없는 것들은 다 뺀 거죠. 이제 알게 된 영양제는 진짜 필수인 것 같아요. 오메가3랑 네. 남들보다 좀 섭취해야 되는 그 영양분이 더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좀 더 보충을 해주는 거고 뭐 이거 먹는다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비례하는 영양제가 필요하다. 밥을 저는 많이 먹어요. 좀 지치거나 오늘 좀 운동할 때 힘들다. 근데 그냥 밥을 많이 먹기에는 조금 오마카세. 오마카세. 일식으로다가. 그래서 저는 초밥을 진짜 많이 먹거든요. 심리적으로 깨끗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초밥 자체가 높긴 한데 좀 클린한 느낌이 들어서 회전초밥집 갈 때도 있어요. 가서 그냥 끝을 보고 오고 38접시까지 먹어봤어요. 친구가 사준다길래 너 죽어봐라. 죽여버렸구나. 어, 숟가락을 던지더라고. 이거 나랑드 사이다 제로. 제로 칼로리. 와우. 근데 솔직히 저는 마실 때 제로 칼로리 이런 거 안 따지거든요. 제로 콜라 먹을 때도 있고 그냥 콜라 먹을 때도 있고 그 맛있는 거에서까지 무슨 제로를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게 한 그런 게 전 너무 웃겨요. 아 그렇지 않아요? 이걸로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마음이 달라져. 그러니까 합리화지. 결국 합리화. 탄수화물을 좀 좋아해요. 저 이거는 약간 탄수화물이라고 합리화를 시킨 악마 같은 음식이죠. 진짜 빵은 진짜 다 좋아해요. 저 빵 좋아하고 산책도 좋아해요. 떡도 이제 간식으로 좋은 것 같아요. 늦은 시간엔 뭔가 땡길 때는 이런 거 그냥 한두 개 집어먹는 게 배고프면 잠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피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적당히만 먹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저 일주일에 한 번 먹어요, 먹고 싶은 거. 패스트푸드 있죠. 그런 거는 일주일에 한 번 먹어요. 아니 선수 시절이 오히려 더 막 먹었어요. 스포츠 선수들은 사실 보여주기 위한 몸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런 걸 신경 써서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행 능력만 잘 나오고 내가 배운 것들만 잘 하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신경 써서 이것도 신경 쓴 건 아닌데 그런 식단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운동을 안 하고 식단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건 좋은 몸이 아니에요. 그냥 빠진 몸이에요. 빠진 몸. 그러니까 빗종 개살구라고. 빗종 개살구. 빗종 개살구는 나야. 빗종은 살구도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속이 텅 비어 있는 몸이에요. 운동을 똑같이 해줘야만이 강력한 몸이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이것도 사실 이런 건 또 정말로 FM대로 하려면 빼야 되지만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먹고 싶은 거 못 먹어가면서 하면은 제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행복이 없을 것 같아서 일반식까지는 저도 좀 허용을 하고. 사실 영양제 이렇게 먹는 거 보고 저는 조금 놀랬고 저도 먹긴 하는데 저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먹거든요. 뭐 다른 거는 저랑 좀 비슷해요.
다른 거는. 네. 아 이거 이번 거 좀 힘들겠다 이거. 셋 다 너무 비슷해가지고. 약간 그림이 안 나오지. 근데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 지름길이 없는 냉장고예요 이거. 오, 아, 뭔가 너무 철학적인데? 없어. 진짜로 운동은 지름길이 없어요. 건강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신 거 보니까 탁탁탁탁탁 굉장히 가정적이야. 그죠? 제 냉장고입니다. 일단 저는 일단 좀 가정식 아무래도 가정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이거는 와. 이제 살치살인데 비싸서 덩어리로 돼 있는 거 막 한 4kg짜리 이런 그런 게 있어요? 있어. 미국산? 미국산. 야 역시 한우보다는 미국산이 약간 살코기가 더 많고 비계가 근육이 더 많아. 오히려 조금 단백질 신경 쓰시는 분들은 그래도 국산을 이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맛은 국산, 단백질은 미국산. 아. 첫째가 이제 축구를 하고 있어요. 아. 초등학교 6학년인데 선수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아이들 때문에 이제 사놓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한우를 먹이면 좋겠지만 이게 금전적으로도 이제 계속 먹을 순 없죠. 대량으로 사서 제가 직접 손질해가지고 이틀에 한 번꼴은 먹는 것 같아요. 와, 분주하네. 멋있다. 반숙란. 계란을 사서 제가 만들어요, 반숙란. 아들 간식. 저 운동선수 진짜 하고 싶었어요. 이제 아들이 한다고 하니까. 아들에게 갑자기... 그러면 대리만족을 시키시는 건가요? 이게 좀 특이할 수 있는데. 진액이 있어요. 와, 역시. 개구리즙. 오. 내가 아까 그래서 개구리탕 야. 얘기했잖아. 나 들은 게 있단 말이야. 대박이네. 제 아들 이제 먼저. 그럼 여기 잠시만요. 이 냉장고가 아들 냉장고 같은데요, 지금? 아니 그러면은 형님의 아들이 나왔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두 아들이 나와서 이거를 손질했어야 되는데. 뭐 박지성 선수도 개구리즙 먹었다고 하잖아요. 맞아. 저도 이제 하나 먹어봐. 아니. 그럼 안에 지금 이게 개구리가 들어있어요? 이걸 달아서? 개구리즙이라고. 개구리를 간 거예요, 그러면? 달렸어. 아니 그럼 뭐 어떻게 먹는데 개구리 맛이 나는 뭐 아니 저게? 근데 이게 홍삼 맛이 홍삼 맛. 그러면 또 먹을 만한데? 맛은 뭐 개구리 맛은 안 돼. 개구리 맛 무슨 맛인지 몰라요. 무슨 맛인지 몰라요? 나 몰라. 저는 냉정하게 제 유전자를 받았다면 저는 무조건 운동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 아예 없진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 보니까 시키긴 시킬 것 같아요. 본인이 하겠다는 건 저는 웬만하면 다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싶어요. 골프 치러 간대요. 그럼 어떡해. 골프? 응. 갑자기 무슨 걔가 골프를 어떻게 알아? 아빠 맨날 골프 치러 다니니까. 아니 아빠 저는 골프 치러 간다 얘기 안 할 거야. 아빠 비즈니스 있어서 잠깐 비즈니스 하러 갔다 올게. 그 스태미너 음식에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건데 멍게하고 전복 이렇게 장어. 진짜 딱 그 스태미너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세 가지네. 얘 전복하고 멍게는 먹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장어는 이제 두 달에 한 번 스태미너. 스태미너가 떨어지는 게 두 달 정도군요. 이것도... 그 꼬리가 없어! 꼬리가 별로 의미가 없대.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맞아. 꼬리에 뭐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관계없어요. 여태까지 꼬리만 진짜 막 집중적으로... 아니야. 새벽에 공복에 일단 달리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달리기를 하고 바로 간편하게 그냥 닭가슴살 볶음밥 이거 하나 하고 이 닭가슴살 하나 일반식 먹으면서 단백질 부족하면 닭가슴살 추가한다거나. 내가 과한 게 아니에요. 다 추가해서 드시잖아요. 다 그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아침에 내가 과한 게 아니야. 계란 간장밥 아세요? 아, 그래서 힘들 때 많이 먹었다. 진짜 갑자기 또 눈물 날라. 힘든 시절 진짜 계란 간장 밥만 있으면 딱 그. 그리고 거기다 이제 버터나 마가린 같은 거 딱 그런 것도 없었지. 아, 그냥 딱 계란 간장. 계란을 한 네다섯 개 넣어요. 분주하네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아, 지금은. 저는 진짜 매일 먹고 싶은 건데 저희 집 규칙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만 라면을 먹자. 아. 첫째가 좀 생각을 해. 자기 운동을 하니까 국물을 일단 이렇게 안 떠먹으니까. 국물을 안 먹어요? 국물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거 다 먹을 바에는 라면 한 두세 개 더 들어가지. 두세 개? 둘이 더 들어가지. 아니 그러니까 네 개 정도는 다 먹잖아. 왜 네 개? 네 개? 아 진짜. 지금 형이 고기 끄덕끄덕 하시잖아. 그래요? 나 한 달에 한 번 먹으니까 먹어. 셋이 이렇게 먹으면 한 열 번 끓여. 와. 이 비빔면이나 짜파게티 얘들은 금방 먹잖아. 어, 그렇죠. 라면만 한 그렇게 하지 치킨이나 뭐 이런 거는 그냥 먹죠. 뭐 잘못됐는데? 라면은 애들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끓여 먹을 수가 있으니까. 치킨은 어쨌든 부모님 통해서 먹어야 되는 거고. 맞아. 뭐 일반식 다 먹으면서 제 나름대로 신경 쓰는 거는 딱 그건 것 같아요. 국물 안 먹고 제로.
제로 음료수만 마시고 단백질만 신경 쓰는 딱 이 세 개. 근데 좀 너무 형님 냉장고 아니고 아들 냉장고.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네, 부모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은 조금 제가 먹는 게 제일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아들들이 먹는 음식이지. 제가 아들 맞네 그러면. 이게 운동선수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운동선수 아들을 위한 냉장고. 사실 얘는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실 궁금하긴 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돼 있나 냉장고가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냥 딱 그냥 생각했던 대로의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패턴을 아니까 얘가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를 다 알고 닭가슴살을 막 그렇게 막 무자비하게 먹는 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그랬는데 이제 이 운동선수 아들을 키우는 몸 좋은 아빠의 냉장고는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신선하고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몸 제일 좋은 사람들 어? 부른 거잖아요. 정말 공통점 왜 그런지 약간 그걸 딱 보여주는? 일단 단백질 다 챙기는 거. 먹는 거는 생각보다 이렇게 까다롭게 안 하는 대신 운동. 운동 열심히 하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일. 와, 진짜 막 나 윤석민처럼 되고 싶다, 막 홍범석처럼 되고 싶다, 까로처럼 되고 싶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그래도 홍범석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 뭐 윤석민하고 좀 비슷한 거, 까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그 경지까지는 저는 본인이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불가능한 거는 아니니까. 본인이 왜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아니 왜냐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먹는 거에 너무 제한을 두지 말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극단적인 식단을 하시는 분들 보면 좀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닭이랑 생닭이랑 브로콜리랑 고구마만 먹으면서까지 이렇게 바디 프로필을 찍고 약간 이러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건강을 해쳐요, 오히려. 먹는 걸 차원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맛있게 먹고 운동을 그만큼 더 열심히 하면 오이 토마토만 먹듯이 마셔주시고